우체국 택배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. 전국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는 오늘 전북 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내민 신규 계약서를 보면 정책 변화와 물량 감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이는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는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노조는 계약서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우정사업본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주말 경고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